아유, 아주 찜통더위입니다, 찜통더위. 아니, 7월 초순인데,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요? 아이고. 자, 이렇게 더울 때는요, 더위를 피하는 방법밖에 없죠?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좋을까요? 바로 산으로 가는 겁니다. 그런데요, 산에서도, 뭐, 능선이나, 뭐, 정상, 뭐, 꼭대기 가면은 별로 시원하지 않습니다. 역시 뜨겁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계곡 산행을 좀 해볼 텐데요. 북한산에 아주 시원한 곳이 있습니다. 물 많고 아주 하루 피서를 즐기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. 그곳으로 오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꼭좀 눌러주세요. 자, 여기는 진관사 지금 입구입니다. 오늘 진관사 계곡을 탐방을 좀 해볼 겁니다. 아주 여기 재밌는 곳이 있네요. 김치광이라고 되어 있네요. 김치광. 김치를 넣는 보관하는 곳인가 봅니다. 우리 스님들 드실 김치를 보관하는 곳. 이야, 이렇게 보관하는군요. 와, 대박. 예. 아이고, 맛있을 것 같습니다. 그죠? 우리 전통 방식대로. 본격적으로 진관사 계곡으로 진입을 합니다. 예, 여기가 완전히 물이 차는 웅덩이인데 물이 완전히 말라 있네요. 와, 위에도 물이 이렇게 많이 말라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가물은 상태입니다, 지금. 자, 이렇게 불과 아까 초입에서 100여 미터 올라오면 계단이 나옵니다.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길로 되어 있고요. 자, 계곡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측으로 향하겠습니다. 사람이 없네요. 이 주말이면 엄청 많은 데인데 사람이 없습니다. 물도 없고요. 네, 물이 없습니다.
아, 실망이네. 너무 다 먹었어. 세상에. 너무 없어요. 아, 물이 말랐습니다. 여기가 물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없습니다. 아, 오늘 예, 이렇습니다. 예, 여기도 물웅덩이인데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. 아, 예, 아유, 완전 기대했던 것보다 완전 실망입니다. 물이 없어요. 굉장히 가무네요. 아, 저는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습니다. 오늘 무덕구에서 찜통도이라고 해서 시원한 계곡을 좀 보여드리려고 왔는데, 아,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. 야, 이렇게 물이 말라 있을 줄 몰랐습니다. 지금 진관사 계곡 그 물 좋은 데를 지나쳐서 지금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올라가서 좀 쉬다 가겠습니다. 이것도 물이 좀 있으면 참 쉬어가기 좋은 데인데 시원하고요. 물이 없네요. 물만 있으면 좋을 텐데. 강아지야.
물이 많을 때는 폭포가 내리고요. 웅덩이가 있습니다. 물이 말라서 없을 것 같이 예상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. 아이고, 물이 조금 있긴 한데, 아이고, 정말 가물었습니다. 아. 이곳이 물이 많으면 아주 놀다 가기 참 좋은 곳입니다. 신선으로 많은 곳인데 물이 없습니다. 일단 시원하니까 쉬었다 가겠습니다. 자, 밥 좀 먹겠습니다. 아이고, 너무 시원합니다. 아이고, 아, 한숨 자려고 해먹에 누웠는데 어제 잠을 충분히 잤더니 잠이 안 옵니다. 시원한 기분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아이고, 이렇게 산에 오면요, 아, 찌들었던 한 주 동안 찌들었던 그 삶의 흔적들이 싹 사라져요. 네. 희한하죠.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. 그냥 좋은 것만 생각이 나요. 좋은 것만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느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좋은 걸로 인해서 그 한 주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뭐 이런 일상들이 다 지워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내려가서 또 생활을 하다 보면 또, 또 스트레스가 또 쌓이겠죠. 그리고 또 와서 치우고. 예, 그런 생활의 반복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산을, 안 다니면 안 됩니다. 꼭 와야 됩니다. 예. 그래서, 다른 분들도, 많은 분들도, 여러분들도, 이렇게 산에 와서 제가 느끼는 거를 한번 그런가 하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맞나? 이 원바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기지? 라고 생각되시면 한번 좀 산에 오셔서 이런 즐거움을 한번 만끽해보세요. 그러면 아,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. 그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아이고, 제가 이제 연극이, 제가 이번에 준비하는 연극이 이제 17일부터 해서 28일까지 이제 끝나는데, 끝나면 이제 휴가철이죠. 여름 휴가 때는, 지난 작년 8월 달에 제가 전국 비박 투어를 했었는데, 사실 그때 13일 동안 했었는데, 다 돌질 못하겠더라고요. 너무 많아요, 볼 게. 제대로 보려면 뭐 1년 가지고도 부족하겠더라고요. 우리나라만 도는데도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곳곳을 다 도는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, 뭐 그래도 그냥 뭐 대충 가보고 싶은데 쪽으로 텄는데도 불구하고 13일 가지고 부족하고 한 절반 정도 남았다고 해야 하는데, 이거 올여름에 또 다시 전국 비박 투어를 좀 또 해볼 생각입니다. 연극 끝나고 8월 중으로 한번 보름 정도 계획으로 해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. 집 떠나면 개고생이죠. 그런데도 나름대로 그 고생을 감내하면서 자연 속에 묻혀서 또 느끼는 즐거움들이 좀 있더라고요. 주로 이제 저는 산을 좋아하니까 산, 뭐 계곡, 뭐 이런 것을 찾아다닐 건데, 기대가 됩니다. 어쨌든 작년에는 동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남해 쪽 해서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, 올해는 이제 서해 쪽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쭉 내려가다가 뭐 목포 뭐 이런 정도까지 가서 또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내륙 쪽으로 들어와서 또 이제 안 가본 그런 데를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.
제 차량으로 움직이는 거고요. 차를 움직이면서 여의치 않으면 또 차박도 하고 또 비박도 하고 또 여의치 않으면 또 텐트도 치고 뭐 정자도 있으면 정자에서도 자고 뭐 이렇게 그냥 어디 예정된 데는 없습니다. 그냥 흘러가는 대로. 다만 이제 지역을 가서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 뭐 이런 정도로 그냥 가서 그냥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. 계략적으로 큰 동선만 잡고 그리고 또 변형될 수도 있고요. 그냥 자유롭게 그런 여행을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돈도 많이 안 들어요. 돈 들 게 없죠. 숙박비 안 들죠. 먹는 거 제가 뭐 사다가 또 해먹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크게 들지 않습니다. 대신 한 끼 정도는 또 사먹게 되더라고요. 최소 비용 가지고 이렇게 좀 혼자 그런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. 뭐 작년에 이미 했으니까요. 또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제가 어차피 1인 방송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 이제 이원발 TV에서 그 하루하루의 그 네, 비박의 모습을 전국 비박 투어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뭐 글쎄 매일 업로드 시키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. 이게 편집이 만만치 않더라고요.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.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. 그래서 매일은 어려울 것 같고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